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28일 복된 주일입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6시 11분이고요. 식사동 현재 기온은 영하 7도이고요. 눈발걷기를 하고 또 동두천 두레를 올라가야 돼서 제가 지금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영하에 아주 찬 기온은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현재 영하 7도랍니다. 오늘은 저를 픽업하던 신집사님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못 오신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올라가야 됩니다. 달달달. 아주 까멀지는 않았다. 야자 매트가 아주 돌덩이같이 얼지는 않았네. 약간 쿠션이 있네. 그리고 서리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서리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달린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밝기도 이른 시간에 정말 시간에 오는 게 좋은데 요즘은 계속 왔어야 돼.
덥다. 깨끗이 씻어서 씻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나가서 옛날 저희들이 70년대,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함께 직장에서 생활했던 분들,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만나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만나는 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11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대화와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 동료 중에 탤런트 이동건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때까지의 과정과정을 얘기해 주셔서 재미나게 저희들이 길을 쫑긋 기울이면서 듣고 왔습니다. 요새 테레비에서, 저희들은 테레비를 시청하지 않지만 테레비에서 미운 오리 새끼, 거기에 출연을 하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또 얘기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울 갔다 왔습니다. 또 한 친구가 아들이 미국에 교수로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더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못 만나면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참저참 서울 나갔다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시간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갔다 오는 하루가 또 훅 지나가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갈 곳도 있고 만날 분들도 있고 대화할 사람들도 있고
싫어 아랫단장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어제 또 동료 중에 한 분은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또 삶을 살아서 신학도 하시고 해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분께서 저희들 점심도 사주시고 또 갓집에서 여러 가지 소품 또 초콜릿 등을 준비해 갖고 오셔서 또 선물로 받아 갖고 왔습니다. 도토기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눠주신 초콜릿도 맛있게 먹겠고 주신 소품들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면은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영하 7도면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닌데 아주 걸을만 합니다. 손은 조금씩 차지기는 하는데 아직은 핸드폰을 쥐고 있을 만은 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올라오는 동안 헉헉거리느라고 벌써 땀이 촉촉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 가까운데 이 공원 속에 소나무 밭 속에 이렇게 길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그리고 와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 거리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길이 좋습니다. 이 장소가 좋습니다. 어제 저희 남편이 또 걸으면서 길을 다 쓸어놔서 걷기도 한결 좋습니다. 작은 돌무리들도 제거되고 또 낙엽들도 제거돼서 걷는 맛이 납니다. 손체조 팀들이 7시 30분에 요새 모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가 7시 30분 전에는 내려가야죠. 7시쯤 되면 제가 오늘 4, 50분 걷고 내려가야 됩니다. 가서 밥을 먹고 또 나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완전히 사진이 흑백사진 같으네.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해돋이가 빨라지기 때문에 동트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캄캄합니다.
사람이 지금 뭘 거야? 냄새가 뭐가 낀 건가?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해진다. 지금 햇빛이 아니고 가로등이라도 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잘 보여. 이렇게 선명하게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직은 이곳에 얼음 얼었던 것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압장소로 만들어 놓은 끓여놓은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중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